안녕하세요. 신 기자입니다. 오늘이 여름방학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식 교장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자, 오늘 아이들 앞에서 방송죄를 하거든요. 좀 정장을 입었습니다. 목걸이를 안 했어. 비지가 화려해서 깔끔하게. 참 이상해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제 표정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여름방학을 하는 날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실입니다. 변함이 없죠? 오늘 방학식 하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를 조금 일찍 오는데 짐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공문 결제예요. 이제 퇴근하기 전에 결제를 다 했지만 아침에 와서 보면 가끔씩은 몇 것씩 있더라고요. 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공문을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얼른 해드려야지만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 먼저 결제를 하겠습니다. 9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문서 처리하고 오늘이 방학식이잖아요. 방학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바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뒷바라지 하랴, 또 뭐 학원 보내랴, 여러 가지로 바빠진다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방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비록 방학이라 하지만 하실 일들이 많아요. 학교에 와서 근무도 하셔야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출장도 가셔야 되고, 41주라는 연수가 있는데, 가정이나 도서관에서 주제에 맞는 공부라든지 연구라든지 연수를 해가지고 2학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캠프를 많이 해요. 합창, 오케스트라, 뭐 배드민턴 캠프 등등.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또 지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여행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가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11일도 있고 저와 같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사실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점이라면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경력이 짧으신 선생님들은 연가일수가 짧기 때문에 41조를 활용해서 자율연수를 내고 해외를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나이스에다가 계획서를 또 올리고 또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미용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문신을 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 5일 이상을 물을 대면 안 되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문신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미용치료도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 또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쌍꺼풀 저처럼 눈이 처졌거나 하시는 분들도 다 방학을 활용해서 하시거든요. 또 건강상이나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밀 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수술을 또 한다든지 해서 방학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8시 20분이 됐네요. 40분부터는 아이들 아침 맞이하러 나가 봐야 되겠죠. 아이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 해드리겠죠. 우리 회장부회장 너무 너무 더워. 지금 에어컨 안 들어가지고. 근데 부장실은 에어컨 잘 안 들어. 정기 어린이 회장으로 이번에 됐는데 너 단독 후보잖아. 그런데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 저기 회장 후보님 분 언니가 춤추면서 홍보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5학년 정교 회장. 너는 공약을 뭐 했어? 베스트 급식 다시 먹기. 그 애들 짱이야. 이렇게 짱.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아이들의 그런 어려운 점, 건의하고 싶은 점을 훨씬 탄회하게 부장실에 와도 되고, 행정실에 가도 되고, 교감생만 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너희들의 그런 회의사항을 건의나 발표할 때도 꼭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보다 너희들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들어. 친구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지? 네. 그 선생님이 막 얘기하고 선생님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회장으로서 정말 적극 부탁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애들, 그러네. 딱 뭔가 각인이 되고. 부탁해. 오늘 반갑시네, 진짜. 네. 여름방학. 오늘 아침 오는데, 많이 좀 이게 뭔가 짠하더라. 느낌이. 아, 그냥 물론 이제 1년 농사를 써야 되는데, 반년 농사를 진 거 아니야. 아무 탈 없이 잘 왔잖아. 조금 감사하지. 감사하지. 맞아, 감사해. 사랑합니다. 자, 오늘이 7월 23일 방학식을 하는 날이에요. 자, 마지막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큰 소리로 네! 한번 해본다. 아주 힘차게. 자, 1학년부터 1학년. 와, 굉장히 막 친구들이 웃어요. 2학년. 아, 역시 여기까지 들려요. 3학년.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좁으니까 일주일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학년이 아니더라도 수고했어, 고마워, 잘 지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모였고 손도 잡고 덕담 한마디씩 꼭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 식물원인데 아, 여기 나비가 있죠? 아이들이 배추나비 먹이를 여기서 다 뜯어가요. 이게 뭐냐면 케일인데 제가 배추나비 알을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애벌레가 되면 이 애벌레가 배추는 안 먹고 케일만 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일이 영양가가 많다는 얘기가 돼요. 학교 있으면서 또 가지도 있고 저쪽에 토마토도 있고 우리 학교는 사방으로 둘러서 초록색으로 가득한 그런 아주 예쁜 퇴근 시간이고 빨간 물이라 서고 있는데 농사를 치면 한 중간 정도 했잖아요. 2학기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가자. 수고했어. 1학기 때.